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소속사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춤 보컬학원 다니고 있지만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영어도 연예인 될 거라는 대본을 위해 하는 거라고 했지만 일단 공부 잘하면, 아, 공부도 잘하는데 연예인이 될까? 봅시다. 근데 연예인이 되는 것도 딱 어떤 글자가 있어야만 연예인을 한다.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도 여러 가지 자기 일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쵸. 연예인 하려면 영어, 외국어, 중국어 잘해야죠. 근데 얘는 연예인 하면 늦게 될것 같은데? 관격이잖아요? 관을 따라 움직이니까 소속사를 잘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속사가 첫 번째 소속사부터 좋을 수는 없을 거고, 한 번은 겨울에 모유충 치면서 관이랑 상관이 움직이잖아요. 소속사 들어가려면 이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축대원. 오, 얘 지금 보세요. 이렇게 13살부터 재성원이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연예인 할 가능성이 크죠. 일찍부터 돈 버는 직업이 뭐몇 개나 있어요. 그죠? 10대부터 돈을 버는 거니까 연예인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막 어떤 일주여야만 연예인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연예인이 되려면 대운이 잘 받쳐줘야 돼. 그래야 뜨니까. 얘는 그러면 아이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잘생겼어요? 아빠는 공부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연예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예계 할갈것 같아. 근데 공부도 잘하니까 공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죠. 체구가 작더라고요. 그래요. 아직 11살이니까 뭐 열심히 커야겠네. 근데 요즘에 연예인들도 공부 잘하는 연예인 많잖아요. 공부도 놓지 않고 같이 하면 되지.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원래 대성하는 연예인은 공부도 잘하고 잘한다? 걔도 알걸요? 근데 얘는 13살부터가 더 운이 좋으니까 올해 안 되면 진년. 올 겨울에 소속사가 만약에 안 들어가진다면 내년에는 2학기 후반 대학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얘가 내 아들이었다면 이사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봐라 할것 같아요. 재성 대원을 일찍 쓰니까. 재능이 없는데 노는 게 좋아서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는 아닌 거예요. 약간 이승기과처럼 될수 있는 거죠. 외동이고 FM에 항상 만장하는 아이. 관격이라 그래요. 관이 잘돼 있어서. 관이 잘돼 있으면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관이 잘돼 있는데 모범생이 아닌 애는 없어. 관이 잘돼 있거나 인성에 잘돼 있어야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인성격인 애들은, 근데 인성격인 애도 관이 있어야 어쨌든 모범생이 되고요. 관이 없으면 모범생이 되긴 어려워요. 관이 없는데 인성만 잘돼 있다. 그럼 우등생은 될수 있지. 하지만 모범생은 될수 없어요. 왜? 규율과 규칙을 싫어하니까. 내가 그걸 깨부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격이라 저는 공부해서 직장 들어가는 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세상에 딱 그렇게 두 개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소속사도 관이니까. 소속사도 관이니까. 소속사를 결국에는 잘 만나서 갈수 있다. 첫 번째 관도 도화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뭐 신금이나 병화만 되는 건 아니고 무토도 있고 을목도 있고 오행이 다 연예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활동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